그게 우리 결혼한 거 나서 너무 달라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주말이었어요. 생각보다 엄청 일단 주말 아니고 너무 힘든 2주였어요. 아, 이사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또 와이프 친구 와가지고 같이 뭐 밥도 먹고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고 해서 아기가 있어서 아기 둘이 있어서 우리 동이랑 친구 아기가 다양한지 재밌지. 맞습니다. 그래서 친구 가고 나서 남편 한 시간 동안 소파에서 기절했어. 아, 오늘 너무 피곤했어. 보통 제가 동이랑 같이 6시에 일어나는데요. 오늘 일주일에 한 번만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아침에 동이 보고 제가 조금만 더 자게. 근데 나는 사실 맨날 6시에 일어나잖아. 그래도 여보 버스 타고도 잘 수 있잖아요. 너 그렇게 됐으면 나도 6시 일어날 수 있지. 얼마나 좋아. 그래도 못 일어나. 힘들어. 진짜 힘들어. 그래서 사실 저희 오늘 주말 마무리 할 겸 그리고 몇몇 분들이 집 보여달라고? 집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직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몇몇 분들 저희가 정리한 부분 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이가 또 자고 있기 때문에 안방 말고 그냥 이 거실이나 주방 정도, 거실, 주방, 뭐 화장실 이 정도 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 주말 마무리. 수고했대요. 그랬습니다. 와인 잔도? 그 전 집에 있었던 와인잔다 깨졌어. 사실 러시아에서 그런 말이 있어. 잔이나 그릇 같은 거 깨지면 이만큼 행복해진다고 해. 많이 깨질수록 이렇게 많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첫 수박. 이거 어제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가 사오셨어요. 우리 수박 좋아하는 거 아시고. 근데 색깔은 사실 되게 연해. 별로 맛이 없어 보여. 색깔은. 근데 진짜 맛있다. 나 사실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알지? 복숭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복숭아 가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구독자분들 중에 뭔가 가수원을 하시거나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사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뭐 슈퍼 근처 슈퍼나 마트 말고 그냥 그분들 계시면 그냥 그분들한테 만약에 그분들이 원하시면 우리가 직접 사서 먹어도 상관없잖아. 도움을 먹을 수 있는 건 주기도. 느낌 더 좀 더 줄게. 혹시 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남편 많이 먹어요 복숭아. 진짜 하루에 두 개 세 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보내달라는 거 아니고 저희가 구매를 할 테니까 알려주시면 저희가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복숭아 좋아하니까. 요거도 복숭아 좋아하잖아. 아직 혼자야 지금? 알았어, 나 이거 마지막으로 그게 우리 결혼한 거 나서 너무 달라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뭐? 아니 진짜 결혼하자마자 처음에 우리 살았던 집 빌라 기억해? 이거가 진짜 신경 안 썼어. 거기는 한번 청소도 안 하고 막 진짜
like single life. 아니, 거기는 신경 쓸게 없었어. 그래도 우리 집이었잖아. 거기는 그냥 대충이다 대충. 거기는 청소기를 돌릴 공간도 없었어. 지금 내 느낌은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퇴근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10시인데 11시 막 먼지도 닦고 설거지도 하고 바닥도 닦고. 너 원래 하잖아. 원래 했잖아. 전 집에 있을 때도 동탄에 있을 때도 했잖아. 왜 그럴까 진짜. 여기 있는 애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 부담 주잖아. 뭐 부담이야. 내가 그냥 같이 도와주는 거지. 지금도 뭐지? 이따 가야지. 어? 이 벽체 이만 오른 거야. 여보가 문제야. 여보가 다 가야지. 여보가 드라마야. 무슨 드라마? 드라마냐? 그 러시아 드라마에. It's real life. 이거는 제가 어제 산 꽃. 왜 샀어? 와이프가 어제 아침부터 동이랑 싸우고 울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동이를 데리고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오는 길에 와이프 위로를 해주려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This is my best friend. Induction plus gas. 진짜 인간 최고 인벤션이야. 오늘 인덕션은 진짜 내가 썼던 것 중에서 제일 빨라. 물 끓일 때 그치? 그리고 청소하기 너무 편하고. 그래도 가스는 어떤 요리, 뭐 웍 요리 아니면 그래도 한국 요리 가스 불 필요할 때 가스를 쓰고. Life. Future in the house. 그리고 이거 이게 원래 칫솔 거리랑 뭐 수건 거리로 나온 건데 저희는 이거를 화장실에서도 쓰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철망 같은 거 걸어 놓을 때도 쓰기 진짜 좋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 이거 그 뭐야 테이프로 붙이는 거 아니야. 그냥 실리콘이니까 네. 그냥 막 그냥 네. 붙여. 실리바스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 이거를 그냥 끓는 물에 끓여서 소독을 해도 된대요. 뭔가 뭐 스타일이 있어. 그래서 뭔가 포인트 주기도 되게 좋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뒤에도 이게 테이프 아니야. 끈적끈적하지가 않아. 두 개는 이렇게 쓰고 있고 저희가 이거를 또 여기 옆에 짜잔 그 싱크대 옆쪽에 이 수건 거리로 하나 쓰고 있는데 와이프가 이걸 하나 더 하고 싶대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하나를 더 보여줬는데 정말까? 네 진짜 쉬워. 그냥 붙이면 끝. 그리고 여기는 뭐를 걸을까요? 앞치마. 응, 앞치마. 응, 앞치마 걸면 땡.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붙였다가 떼어내서 다른 데 붙여도 그 접착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 그리고 만약에 좀 들어오면 그냥 물로 씻으면 되고. 그리고 소독도 되고. 그리고 뭐 위치 갑자기 마음에 안 들게 되면 그러면 다른 데로 쉽게 옮기고. 그냥 뗐다 붙이면 돼. 아. 그리고 우리 저희 주방이고 그 다음에 설거지 보여주지 마. 여기는 다용도실. 이 선반도 제가 직접 사가지고 짜놓은 거예요. 원래
없었어. 밑에 어, 밑에만 이것만 있었어. 공간밖에 없었으니까 어, 위에 공간이 너무 아깝잖아. 그리고 세탁기. 그것도 지금 너무 지저분한데. 네, 그래서 조금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정리한 거실입니다. 이 동의 사진도 받은 지 한 몇 달 됐지? 몇 달 됐는데 포장도 안 뜯었는데 드디어 포장을 뜯었습니다. 아, 동이 너무 귀여워. 그리고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컵들이 저희가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모았던 컵들인데 지금까지 둘 데가 없어가지고 항상 저기 선반에 있었는데 드디어 꺼내서 놨습니다. 이거는 2년 됐나? 2년 된 컵들. 이쪽에도 있고, 근데 딱 맞아. 이 숫자가 컵이 진짜 딱 맞아. 그럼 이제 여행 가면 안 돼. 여기 라마 인형도 있고, 오늘 하루 종일 정리한 보람이 있어. 그리고 여기는 저희 화장실. 여기서 맨날 동이가 놀고 목욕하는 곳입니다. 동이 좋아하는 곳. 그리고 요즘에 뭐 필터 많이 써가지고 필터로 바꿨고, 여기도 필터로 바꿨고,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그 실리바스가 사실 칫솔거리랑 면도기 거리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데디, 제 거, 그다음에 이거는 마미, 엄마 거, 그리고 면도기 거리. 그 면도기 거리는 되게 귀엽게 코수염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이것도 진짜 쉽게 붙였다 뗄수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붙이면 돼요. 그리고 이게 거울이라서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전혀 안 떨어져.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뭐? 거기 휴지 있는데 따단. 이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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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했어 제가 이거 화장실 갈때 핸드폰 뭐 변기 떨어지지 않게 편하게 핸드폰 보관할 수 있게 와이프를 위한 거야. 핸드폰 떨어뜨리지 않게. 다시 들어가. 딴따따따.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우리 식탁입니다. 6인용 손님 많이 오게끔 벤치랑 요즘 벤치 많이 하더라고요. 그치? 이쁘지? 네. 블라샤 밥 줘야지. 봐봐. 블라샤 삐졌다. 지금 밥을 기다리는 우리 고양이. 빨리 밥 줘. 블라샤. 지금 밥 그릇 밥안 줘서 화났어. 자, 그러면 다음에 또더 완성이 되면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녕. Have a good week. 좋은 한주 되세요.